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식을 보자, 식을. 우리 그냥 수식을 보자. 수식을 봅시다. 수식을 안 보면 뭔가 스토리가 안 나올 것 같아. Calculation of the complex valued extension. 이제 extinction cross section 이라는 거잖아 이게. 6 EXT가 extinction cross section 인데 4pi over KS E0 squared imaginary 하고서 E0 complex에다가 complex conjugate dot E scattered infinity. 뭐지? 왜? 왜? 아니 잠깐만 이게 뭔데? 레퍼런스 21번의 식이 있다길래 21번이 뭔가 한번 보러 왔어요. Calculation of total cross section of multiple sphere collapsed 1994.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가 보네, 지금. 94년도 논문이니까. 이게 옵티컬 티어럼이라고 불리는 그런 얘긴 그런 건가요? 이게 옵티컬 티어럼이라고 불리는 건데 E scattered infinity EK는 far field scattered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그럼 generalized 된 거를 보자고 하고 있어요, 지금. 컴플렉스 밸류라는 건데 이게 왜 제너럴라이즈 된 거냐? i는 뭐야 그러면? 아이가 뭔데? 여기 j가 이미지널이니까 i는 이미지널이가 아니야. i는 뭔가 이게 카운팅하는 인덱스인데 이 인덱스가 i가 뭐냐고 넘버야? 파티클 넘버 1, 2, 3 그러네 1, 2, 3네 i는 그냥 숫자고 그러면 이게 그냥 이 제너라이즈는 그러면은 그 뭐지 저거 뭐야 real to imaginary, real to complex로 generalize한 게 아니라 one particle to many particles로
generalize 했다는 건가? 그런 얘기잖아, 그치? 원 파티클 투 매니 파티클스로 제너라이즈 했다. 다음에 두 번째 섹션 갑시다. Phenomenological description of plasmonic plasma resonances. 그래서 자, equation 3. Mode amplitude가 A이고요. 가 F0인데 여기는 또 그건 뭐냐면 incident radiation 그 incident electric field랑 똑같은 스토리죠 그죠? 외부에서 들어온 빛 그거랑 모드 앰플리튜드랑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왜? 모드 앰플리튜드에 모드 앰플리튜드가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거는 외부의 필드가 들어온 거에다가 마이너스 원래 모드 앰플리튜드의 타우 디케이 한다 디케이 한다 앞에 건 뭐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A가 exponential iomega t처럼 표시가 된다 이런 스토리인 거지. 그게 미분하면 iomega가 밖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그러니까 원래 찍이 이렇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미분을 했다는 얘기는 이런 식이라는 느낌 아닌가?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아이오메가티에다가 타우로 디케이하는 뭐 마이너스예요? 전체 마이너스 그런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 지금. 이거를 미분하면은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구나. 이렇게 돼야 되나? 두개 곱하기로? 그런 거 같네. 이렇게 돼 있는 거 같네. 저 뒤에는 뭐지? 쟤는? 거기다 이제 뭐 외부에서 드라이빙 하는 뭐 FT가 있는 거고. 근데 3번에 그렇다 쳐. 뭐니? 그래,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지. 솔루션인 거지, 솔루션. 이렇게 솔루션이 나오는데. 그래서 6번, 이퀘이션 6번에 솔루션이 이렇게 나온다. 7번에 이제 저게 나왔네. 뮤추얼 커플링이 나왔네. 이제 A2가 여기 지금 보면 이제 A2가 있는데 여기 저기 A2가 있잖아요, 여기. 얘가 A1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여기 또 보면 A1이 또 A2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이런 뮤추얼 커플링 코이피션트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드디어 뭐 싱글 모드는 이렇게 되는데 얘가 커플링이 되면은 자 이제 결과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뭘까?
양쪽으로 갈라지나 이렇게 두 개로 슉. 디제너레이트 됐던 게 이게 두 개로, 그러니까 디제너레이터도 있던 게 이제 디제너레이터가 깨지는 건가? 이번에 뒤틀다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거는 이제 커플링 코에피션트는 이렇게 되고, 그냥 뮤추얼 커플링 코에피션트는 이제 11번처럼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뮤추얼 커플링 코에피션트가 되는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계속 가봅시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식은 어디로 갔냐? 그 뮤추얼 커플링 코에피션트에 의해서 오메가 시프트가 얼마나 일어나는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봐야 되느냐?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느냐? 그래서 12번식은 뭐야, 그래서. 13번? 12번 어디였어? 아, 10번 그 뮤추얼 커플링 코에피션트에 대한 오메가 시프트가 12번이지. 그냥 13번은, 어라? 호모다이먼. 아, 호모다이먼 아이덴티컬 파티클즈일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자, 그건 됐고 넘어갑시다. 좀 관심이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쿼드로폴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 그래, 쿼드로몰. 자, 이게 궁금한 거지. 이 파노가 나타난다. 다이머 was 1 and diamonds 2. What's diamonds 1? Oh. Seriously? 120, that's field radius 30, that's 15, and 15, then that should be the gap between 1 is 90.